우리 집은 더 이상 상위 0.01%가 아니다. 0.1%가 되어버렸다. 망했어. 개망했어. 우린 이제 어디에 살아요? 청담동 100병짜리 빌라에서. 개망했어. 엄청 좋은 집 아니에요? 뭔 개소리야? 강남에 있던 그 70평대 아파트 팔아넘겼어. 여보, 거긴 우리 뽀삐 집이잖아요. 뽀삐한테 정말 개 미안해. 뭐야? 저때 집은 개나 넘버려요. 뽀삐도 개. 평소에 먹던 마들렌이랑 맛이 다른데요? 요리사 골든 램지가 페이가 안 맞아서 이제부터는 생킴이 직접 요리할. 생킴이요? 생킴은 뽀삐 밥을 담당했던 사람이잖아. 내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. 오늘 있을 내 생일 파티는 아무 지장 없는 거죠? 국가를 부르기로 했던 가수 비욘세는 페이가 너무 비싸서 안 되고 EXID가 불러주기로 했다. 안녕하세요, 이세입니다. 아, 나 얘네 싫어, 앨범에. 그만해, 듣겠다. 진행자는 오기로 한 거죠? 우리 집이 많이 어렵잖아. 왜, 짐 캐리가 왜? 신동엽으로 바꿨어. 10분계 그 흔들입니다, 지난 저지. 안녕하세요. 저지 씨 싫어, 그만 좀 해, 듣겠어. 우리 딸아이가 명 MC들만 보고 자라서 동엽 씨 같은 저질 19금 개그는 끌색인 모양입니다. 사람을 어떻게 보고, 동엽 씨!